안녕하세요. 저 오윤표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저는 운동생리학 석사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암환자 전문 트레이너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 ACSM이라고 하는 거의 운동을 가이드라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협회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암환자들을 위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 진호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의 운동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신 전문가는 오윤표 트레이너인데 암환 후 전문 재활 트레이너시거든요.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윤표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저는 운동생리학 석사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암환자 전문 트레이너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암환자 트레이닝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암환자 트레이닝은 이제 미국 ACSM이라고 하는 미국 스포츠 의학회라고 해요.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운동을 가이드라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협회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암 환자들을 위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그 어떤 그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외국에는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자격을 따려고 그러면은 이런 외국에서 하는 시험을 갖다가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암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자격증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공부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 암 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자격증은 ACSM CET라고 암 재활 트레이너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을 통해서 암에 대한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물론 이제 모든 암이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에 대한 효과는 있지만 사실상 운동으로 인한 악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하게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이 암 환자에게 치료의 효과를 줘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도움이 되고 치료 이후에도 암 투병 이전의 그런 건강 생활 또는 그것보다도 더 건강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공하는 게 저희 암 트레이너들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암 환자분들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 저기 산에 가서 피톤치드 세고 뭐 이런 게 대부분이고 특히 이제 제가 암 환자분들을 그래도 꽤 보는데 운동을 갖다가 의사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가지고 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뭐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라든지 뭐 팔로업 검사, 추적 검사 이런 위주로 하고 운동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자료 같은 것도 찾아보면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암은 무산소 대사라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산소 대사를 하면 산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암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되는 거고 사실 암이 요즘에는 좀 만성질환처럼 되니까 암을 갖다가 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처럼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고 내 몸에서 암이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한데 암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운동에 대한 거를 누구도 얘기를 잘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암 환자분들끼리 그냥 산책 위주로만 하고 항암제라든지 그 호르몬 억제제 때문에 디프레션이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분이 가라앉으니까 일단은 기운이 안 나는 거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암 환자들이 또 오래 암을 앓다 보면은 이 근육이 빠지고 몸이 자꾸 이게 동화 모드가 아니라 이화 모드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몸이 약해지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진행을 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렇게 암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그 의사랑 소통이 잘 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소통을 잘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열려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럼 암의 종류에 따라서도 운동법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암을 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나 아니면 암을 갖다가 일단락 됐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암 같은 경우는 항암 초기에는 사실상 컨디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이 전문의의 그런 판단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항암 초기에는 운동을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방사선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부에 자극이 있거나 이런 것만 제외를 하면
하면 딱히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암 환자들은 전체적인 체력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암의 발생할 확률도 훨씬 더 적어지겠죠. 그런데 암이 오신 분들은 그런 건강한 생활이라든가 운동 같은 걸 규칙적으로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운동에 다시 참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원래 안 했던데 암이 걸리고 거기까지 약까지 투여하고 뭐 이러니까 더하기 힘들고. 맞아요. 내가 멀쩡할 때도 운동하기 싫었는데 암이 되니까 운동하려니까 몸이 말을 안 듣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가 운동한다 그러면은 트레이너나 선생님이나 그거에 대해서 뭐 하세요라고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해가지고 어디가 뭐 다칠까 책임을 질까 뭐 이런 거.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암 환자분들이 올라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들한테 뭘 시켜야 되나 보다 뭘 시키면 안 되나에 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이 많았어요. 우선 오윤표 선생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암 종류별로 조금 다르고 암 치료 시기별 아니면 암 재발 방지 시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암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되게 많은 암이 비만과 관련성이 엄청 많아요. 마른 비만도 연관이 많겠네. 그럼요.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이 높아도 나는 체중이 적어도 그거는 사실상의 비만이죠. 비만이죠. 그래서 암이 발생하기 전에도 비만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만 재발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건강한 몸 상태, 내가 근육량을 적당히 만들고 체지방을 높지 않게끔 유지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운동뿐만이 아니고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되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성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연애 프로 중에서 끝사랑인지 이런 프로가 하더라고요.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매칭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제가 그거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 이렇게 그런 프로도 있잖아요. 근데 그 50대는 처음 질문이 혹시 지병이 있으신가요? 왜냐면 지병이 있으면 일단은 거기서 아웃되는 거니까. 한 40살 이후의 건강은 건강한 정신 그리고 운동 뭐 영양요법 이런 것들이 다 돼야 젊어지고 암도 안 걸리고 혈관질환도 예방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암이 걸리기 전인데 뭔가 혹이 많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암 가족력이 많다든지 이런 분들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운동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나도 네. 중요하죠. 저도 이 암 관련된 환자들을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보다 암 이외의 것들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저는 항암을 했을 때 심장 독성이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결국엔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혈관도 안 좋은 거고 그 혈관이 안 좋다는 거는 내가 순환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운동도 힘들고 식이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항암제에 그 겉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항암제이긴 한데 이게 독성이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 독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내 몸에 그 암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 몸에 그 세포들을 건강한 세포들을 어떻게 보면은 타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와 반대로 운동은 건강한 세포를 자극을 해서 걔네들이 더 힘을 얻고 암의 나라가 있고 내 몸에 정상세포에 건강한 세포에 나라가 있으면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하면은 건강한 세포들이 점점점 세력이 커져서 암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점점 축소시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꾸 암에 걸려서 재발을 걱정하거나 아니면은 몸에 자꾸 혹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걱정만 하지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이러지는 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만 하고 병원만 가서 얘기를 듣는데 정작 병원에서는 운동은 내 분야가 아니라고 얘기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한 환자분들은 본인이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이 암 재활 트레이닝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현대에서는 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암 재활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혈관 질환도 같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혈관 내피 성장 인자가 증가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혈관을 촉진해서 종양의 혈액 공급을 차단한다고 하네요, 이게. 그래서 이 혈관 내피 성장 인자가 운동할 때 증가가 잘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운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암 환자분들한테는 필수가 아닐까 싶어요. 항암을 이제 끝내셨든 앞으로 또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운동이든 내 몸에서 종양 자체의 싹을 말리는 그런 갑옷을 입으려면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하죠. 정말 암 종류별로도 이렇게 운동에 약간 특징이 있잖아요. 제가 보면
그러면 유방암 걸렸던 분들 아니면 이렇게 자궁암이나 난소암 이런 거 제거하신 분들은 임파 부종이 심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해가지고 근데 병원에 가면 또 그런 거가 별로 없어가지고 임플 마사지 하는 분을 막 집으로 불러서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 외에 뭐 장기의 암도 있고 여러 가지 암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그 운동의 차이법이 있으면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림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종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관련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진짜 팔이 진짜 눈덩이처럼 이렇게 커지고 막 이런 경우 코끼리 다리, 코끼리 네. 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압박적인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뭔가를 딱 누르고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하고 부종이 너무 심하다 부종이 심하다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면역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약간 조금 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판단해 저희가 하는 거고 전문의의 그런 판단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부종과 관련돼서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게 근육이에요 결국 자체가 근육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 순환이 안 되는 거고 부종이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관리는 이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호르몬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근육량이 엄청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근력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근육량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삶의 질 자체가 너무 떨어지죠 그러니까 활동량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또 다른 질병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이 초반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적응이 돼서 점점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은 하지 정맥류 있거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근육이 있으면은 그 순환이 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암이 있을 때 몸이 붓는다? 이랬을 때도 암이니까 나는 운동을 못하고 마사지만 찾으면 근육은 점점 줄고 그런데 계속 의존하기 때문에 그게 그 정상적인 걸 회복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조금 쉽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반복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암 재활 전문 운동을 좀 배워봐라.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안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암 환자들 이렇게 재활하면서 네. 운동 치료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케이스나 뭐 청취자들이 좀 들으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암 환자분들은 운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를 가장 두려워하세요. 아, 운동 시작을 두려워한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거는 운동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이잖아요. 특히 운동이라는 거는 아, 내 몸이 온전치 않은 상태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바로 암 환자분들 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체력도 좋아지고 결국에는 삶의 질도 올라가면서 다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저는 또 보람도 되고 나름대로 암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득들이 많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도전하는 게 힘들지 시작을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진 분들의 어떤 그 사례나 간증을 좀 들어보면은 다른 분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좋아진 분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특히 이제 외국에는 더 먼저 이게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까 더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분들을 점점 이렇게 많이 만들어줘서 우리 암 환자의 운동이 점점 이렇게 널리 알려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진료하다 보면 이 폐암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운동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동을 접근하면 좋을까? 일단 폐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동의 가이드라인이 다른 암보다는 조금 적긴 해요. 일단은 유산소성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운동이 가능하다면 일반인들의 가이드라인과 차이가 안 나는 암들도 있는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낮은 강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없애고 점점 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운동의 모든 원리가 그렇지만 이 점진적으로 이제 강도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보통 암이 걸리기 전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경우가 많고 암이 걸리면 또 암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게 사실은 특별히 없잖아요 해봐야 뭐 웃음 치료 같은 거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 하면은 멘탈적인 건강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암 환자를 트레이닝할 때 식단도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하시나요? 아 네 암 환자들 식단을 저도 공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들이 뭐냐면 그 데이터들을 제가 봤어요. 암 환자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단백질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에랄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게 사실상 우리가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그 식단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치킨 먹고 여러 가지 라면 먹고 이런 것들이 건강한 식단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에 있어서는 치킨 먹고 라면 먹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고단백 식품을 먹는지, 탄수화물을 어떻게 많이 줄여서 체지방이 쌓이는 것들을 방지할지, 대사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미네랄을 얼마나 먹을지. 제가 자세하게 오늘 촬영해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건강한 습관들 이런 것들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암 환자 같은 경우 탈수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수분 섭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지방도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우리 몸에 이제 그 관절막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뭐 지방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건강한 지방 이런 것도 드시면 좋죠. 저희 그 펜타힐 펜타핏은 몸을 해롭게 하는 약이나 그런 것보다는 내 몸에서 암이 살기 힘든 몸을 만드는 거, 그거를 초점으로 해서 치유의 방향을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환자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이나 암 때문에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암이 생길까 봐 그 공포감이 너무 심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공포감을 느낄 시간에 내가 그거를 오지 않게 하는 어떤 운동요법이라든지 식단 같은 것들, 오윤포 트레이너랑 한번 오실 때 상담 같은 것도 해보면 조금 더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안심도 할 수 있고, 그 어떤 암은 어떻게 하고 사례들은 어떤 게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안심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뭔가 암 환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암 탈출하게 하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잘 호흡을 맞춰서 암이 있는 분들에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치료를 한번 제공해 드리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암 환자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운동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고 어디서 이걸 배워야 되는지 코치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장 운동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윤표 트레이너를 통해서 상담 같은 걸 진행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우리 보시고 계신 암 환자분들이나 걱정하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암 트레이닝 또는 암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일단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뭐 암 환자든 아니면 그냥 건강한 사람이든 두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운동을 통해서 이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라든가 이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같은 트레이너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트레이닝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믿고 한번 잘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운동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생소할 수 있는 암의 재활 운동에 대해서 한번 그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암이 있거나 암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전화나 아니면 방문으로 상담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자서 애쓰는 부분, 병원에서 잘 가이드를 안 해주는 부분, 이런 분들에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에서 탈출하기를 제가 정말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합시다. 암 환자분들 위해서. 암하는 분들 운동을 통해서 암 탈출을 위하여 화이팅!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